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자신문 읽기의 저는 신예나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인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경제성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번 시간 수치가 조금 나오는 경제기사입니다.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Indian Growth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지금 동사가 Trumps가 나와 있습니다. 또 목적어는 China, 그리고 콜론하고 data 이렇게 되어 있네요. Indian growth는 인디아, 즉 인도의 성장이 되겠죠. growth는 신체적으로 키가 큰다는 성장도 있지만 경제를 이야기할 때의 그 경제 성장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economic growth라고 하면은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인도의 경제 성장이 Trump's China, 데이터를 보면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트럼프라는 동사,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시면 제목을 해석할 수가 없겠네요. 이 트럼프는 상대를 이기다, 능가하다 라는 뜻입니다. 중국을 누르고 인도가 더 큰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데이터를 보여주겠다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수치 잘 들어보시면서 네, 기사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한번 듣겠습니다. Indian growth trumps China, data. Asia's third largest economy grew 7.5% year-on-year in the last quarter, according to the data, outstripping China's 7% growth in the same quarter and beating a Reuters poll of economists who forecast 7.3% growth. At face value, today's GDP figures for January to March suggest that India is the fastest-growing major economy in the world, said Shailan Shah, India economist at Capital Economics. Full-year growth for the fiscal year ending in March came in at 7.3%, data on Friday showed, up from 6.9% in 2013-14, a tad lower than an official estimate of 7.4%. 네, 내용 확인 잘 해보셨나요? 인도를 두고 아시아 3대 경제국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도가 1분기 경제 성장률 7.5%를 기록하면서 7% 성장한 중국을 앞질렀다는 내용입니다. 인도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7.3%로 1년 전에 6.9%보다도 역시 상승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Today's Keywords를 통해서 주요한 표현들 먼저 살펴보고 그 이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Year on year. Outstrip. Beat. At face value. Fiscal year. A tad. 네, 우리 Today's Keywords에서는요, year on year라는 표현 가장 처음에 살펴보셨는데요. 자, 이거는 작년 대비 혹은 전년 대비 이런 뜻이에요. year on year라고 했을 때는 경제기사에서 특히나 많이 나오고요. 성장률 혹은 얼만큼 감소했다라는 차이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라는 것은 항상 1년과 그 전 한 해를 비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번 기사에서도 이제 보시겠지만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놓고 보았을 때 2015년의 1분기와 1년 전에 2014년의 1분기만을 3개월간만을 비교를 할 때도 year on year는 쓸 수가 있습니다. 1년 전, 전년의 동기 대비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표현인데요. A tad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자, tad는 조금이라는 의미로 a little 혹은 a little bit 하고 같은 뜻으로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기사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Today's Keywords에서 살펴보신 내용들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 볼게요. Asia's third largest economy. 자, 인도를 두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그 경제 규모를 보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라고 표현할 수 있군요. 몇 번째로 크다라고 할 때의 표현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economy라고 하면은요, 어느 한 국가의 경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는 사실 인도라는 국가를 가리키는데도 economy라고 쓸 수 있습니다. 동사는 grow입니다. grow의 과거형이죠. 성장을 했는데요.
얼만큼? 7.5%만큼입니다. by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만큼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죠. 7.5% 성장했는데 자, 드디어 이 표현 나왔죠? year on year가 나왔어요. 전년 대비 7.5% 성장입니다. 여러분 경제 기사를 보실 때요. year on year 혹은 quarter on quarter 분기별로 이제 비교해 보는 거죠.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 뒤에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같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여기 아니나 다를까 in the last quarter가 나왔거든요. 지난 분기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지난 분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1분기를 뜻합니다. 2015년 1분기에 인도 경제는 7.5% 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장이 전년 대비해서 7.5% 성장이라는 거여서 2015년의 1,4분기와 2014년의 1분기를 비교해봤을 때의 성장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according to the data,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지금 마침표가 아니어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서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Outstripping China's 뭐뭐뭐 나오고요. 지금 또 붉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아마 눈에 쉽게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또 beating a Reuters poll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ing가 두 번 나왔잖아요.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뒷부분에 아까 중요한 내용은 주절에서 다 나왔고요. 분사구문으로 사실은 그 부사절로 이어줄 수 있는 부분인데 구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장의 내용이 더 추가되는 거죠. 분사구문이 두 가지가 지금 나와서 두 개를 이렇게 분리해서 보셔도 괜찮아요. 맨 처음에 나온 건 outstripping China, 중국을 outstrip, 따돌리다, 능가하다 그런 뜻이에요. 제목에 나왔던 트럼프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중국의 7% 성장률을 능가하면서라는 뜻이죠. 인도는 7.5%였으니까요. 이 7% 성장률은 친절하게 뒤에 설명해 줍니다. In the same quarter 했죠. 동일한 분기에 중국은 7%를 기록했습니다. 즉, 2015년 1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and beating 해서 분사구문이 또 나왔어요. 두 번째로는 로이터스라는 통신사에서 그 이제 언론사 겠죠. 로이터스라는 신문 기사 이제 인터넷에서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폴을 했습니다. 폴은 네. 여론조사를 한 거죠. 투표를 할 때도 폴이라고 하죠. Of economists. 바로 보니까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Reuters poll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이것을 또 능가하면서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니까 제목부터 시작해서 무엇무엇을 능가하다, 무엇무엇보다 더 잘하다라는 의미로 지금 계속해서 표현이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나왔고, 아웃스트랩도 나왔고, 비트도 나왔어요. 비트가 이제 생활 영어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는 동사죠. 누구를 이기다라는 의미잖아요. Today's Key Expression에서 여러분이 혹시 모르셨을 수도 있는 다른 표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로이터스라는 통신사에서 여론조사 했는데 그 결과를 제치고 더 큰 성장률을 보였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보니까 경제 전문가들이 who 뭐뭐뭐 해서 관계대명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forecast 7.3% growth라고 했네요. 예측한 것이 7.3% 경제 성장률이었는데 이것을 역시 누르고 7.5%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문장은 슬라이드 두 장에 걸쳐 있을 만큼 굉장히 길지만 구조를 일단 파악하시면 해석이 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따옴표로 묶여 있는 부분인데요. 누군가가 인터뷰를 했나 봐요. 인용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At face value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face value는 face, 얼굴의 가치, 이게 뭘까요? 자, 겉으로 보이는 액면가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고요. 액면 그대로 보자면 at face value. Today's GDP figures for January, March suggest that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GDP figures가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GDP figures는 바로 GDP 경제 성장률 수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분기는 1월부터 3월까지죠. 그래서 January, March라고 나온 거예요. 1분기 GDP 성장률을 보면 이것이 제안하는 것이 무엇인지 뒷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Suggest that
India is the fastest growing major economy in the world. 자,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 하네요. 인도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라고 합니다. Fastest growing입니다. 앞에 더도 붙었죠? 최상급이죠. One of the fast도 아니고 뭐 second largest 이런 것도 아니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국가로 economy, 인디아를 economy하고 동격으로 받았습니다. 국가하고 economy 같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major도 앞에 붙었어요. 주요 경제국이다 이제는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실란 샤라는 사람인데요. India economist, the capital economics라고 합니다. 이 Capital Economics라는 회사는 런던에 위치하고 있는 경제연구 및 컨설팅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인도 전문 경제 전문가인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도의 경제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 내용입니다. Full year growth for the fiscal year ending in Mar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보니까 앞부분하고 조금 대비가 되는데요. 앞부분은 네, 2015년 1분기만 봤어요. 그러니까 그 1월부터 3월까지만의 경제 성장률을 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full year growth라고 하면은 뭘까요? 그렇죠. 전체 4분기를 다 본 거죠. 그래서 12개월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 1년간의 경제 성장률, 즉 연간 경제 성장률을 한번 봅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는 calendar year가 아니고요. fiscal year입니다. 회계연도입니다. 자, 회계연도는 기관마다 끝나는 시점, 시작 시점을 다르게 잡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ending in March라고 했으니까 3월에 끝나는 회계연도래요. 즉 4월 1일에 시작해서 3월 31일에 끝나도록 회계연도를 잡았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3월에 끝나는 회계연도라고 해서 그때의 연간 경제 성장률이 몇 퍼센트였는지 한번 볼 수가 있겠죠.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수치가 어떠어떠하게 기록되다라고 할 때 come in as을 쓸 수 있습니다. came in at 7.3%, 7.3%로 연간 경제 성장률이 지금 기록이 되는데요. data on Friday showed 금요일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치 역시 증가한 수치입니다. up from 6.9% in 2013/14 하고 14 이렇게 썼죠. 이거는 뭐냐면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그 1년간의 회계 연도, 즉 바로 전년의 회계 연도와 비교해 보면 6.9%였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이제 증가한 7.3%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a tad가 나왔습니다. a little bit lower than 뭐뭐뭐죠. 약간 낮은 수치인데 an official estimate of 7.4%. 공식적인 추산치는 7.4%가 나왔었대요. 그것보다 0.1% 낮으니까 약간 낮은 거죠. 그때 a tad lower 이런 표현 쓸 수 있습니다. 자, 인도 경제에 대해서 수치가 많이 나온 이번 시간의 기사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정리해 볼게요. Indian growth trumps China data. Asia's third largest economy grew 7.5% year-on-year in the last quarter, according to the data, outstripping China's 7% growth in the same quarter and beating a Reuters poll of economists who forecast 7.3% growth. At face value, today's GDP figures for January to March suggest that India is the fastest-growing major economy in the world, said Shailan Shah, India economist at Capital Economics. Full-year growth for the fiscal year ending in March came in at 7.3%, data on Friday showed, up from 6.9% in 2013-14, a tad lower than an official estimate of 7.4%. 네, 기사 다시 한번 잘 들어보셨나요? 비슷비슷한 수치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귀를 잘 기울이셔야지만 정확하게 기사 내용을 잡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기사 내용에 나왔던 표현 중에서 이번 시간 핵심 패턴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Today's key expression, 이번 시간은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요. beat라는 동사를 보겠습니다. beat, 이 동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 조금은 생소한 의미들입니다. 첫 번째, 피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Let's leave early to beat the traffic.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게 일찍 출발합시다. avoid의 뜻이 되겠죠.
두 번째, 무엇 무엇보다 일찍 도착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I beat you home by 2 minutes. 내가 너보다 집에 2분 일찍 도착했어 라는 뜻입니다. 자, 두 표현 모두 생활 용어에서는 사실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beat는 원래 누구누구와 경쟁해서 이기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따라서 교통체증과 경쟁해서 내가 이겼다는 의미로도 의역해 보실 수 있겠고요. 너와 경쟁했을 때 내가 2분 먼저 도착했지라는 의미, 그런 의미가 사실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fun facts로 넘어가 볼게요. 원빈, 이나영 marry in secret ceremony. Actors Wonbin and Inayoung tie the knot at a secret wedding ceremony on Saturday after dating for 3 years, their agency said. Attendance was strictly restricted to about 50 family members and select friends, according to reports. 네, 이번 시간 Fun Facts는 사진만 보셔도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원빈과 이나영 씨가 결혼식을 올렸다는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사 제목 먼저 확인해 볼게요. 원빈, 이나영, marry in secret ceremony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기사를 아마 우리말로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영어로는 우리가 기사를 통해 알게 된 내용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marry, 그래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이것을 이제 비밀 결혼식이다라고 얘기해서 secret ceremony라고 할 수 있습니다. secret wedding ceremony 해도 되는데요. 앞에 marry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wedding은 굳이 제목에서라면 더군다나 또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반복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볼까요? Actors Wonbin and Inayoung tie the knot. 네, 자, 보니까 두 사람 모두 배우이기 때문에 actors 이렇게 이 두 사람을 수식하는 표현으로 복수형이 사용이 됐습니다. Tie the knot이라는 표현, 생활 영어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결혼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tie the knot에서 이 표현은 지금 현재형으로 쓰는 건지 과거형으로 이야기한 건지 듣기만 해서는 잘 알 수 없는 표현입니다. Tie the knot. 혹은 tied the knot. tied하고 더 사이에 쉬어가지 않고 바로 이어 읽기 때문인데요. 문맥 속에서 시제를 파악하셔야겠습니다. At a secret wedding ceremony 했네요. 자, 지금 결혼을 했는데 여기에는 wedding을 붙여주었네요. secret, 비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아마 제목에서는 marry라는 결혼하다라는 뜻의 한 단어로만 드러나는 아주아주 분명한 동사를 썼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제목은 간단해야 하기 때문에 웨딩을 뺐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게 토요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After dating for 3 years, 3년간 연애를 한 끝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라는 뜻이고 their agency said 라고 했습니다. 소속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Attendance was strictly restricted to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참석이 제한되어 있었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Attendance는 출석이라는 의미지만 행사에 참석이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보실 수가 있고요. Strictly restricted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뒤에는 to를 씁니다. Limited 뒤에도 to를 쓰는데요. To 다음에 나온 사람들만 출입이 가능했다, 참석이 가능했다 이런 의미로 쓰게 됩니다. About 50 family members. 50명 정도만 초대를 받았는데요. Family members는 일가 친척을 의미합니다. 가족, 식구, 친척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And select friends 했는데요. 친구들은 앞에 select가 붙었다는 점에 유의해 주세요. 엄선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이 초대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According to reports. 보도에 따르면 그랬다고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 준비한 두 가지 기사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보기 서비스 이용하시려면 저희 웹사이트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